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자, 다들 잘 지내고 있지? 나도 장애인식 개선 강의 다니면서 요즘 진짜 바쁘게 잘 지내고 있어. 나는 강의 가서 되게 다양한 내용들로 시간을 채우는 편이거든? 우리 탑3에서 해왔던 것처럼 법이나 정책을 수업할 때도 진짜 많고 장애 영화나 드라마를 소개할 때도 있어. 뭐 장애인들의 학교 생활, 여가 생활, 뭐 연애, 결혼 등등 많은 주제로 수업을 하는 편인데 그 중에서 수강자분들의 호응이 가장 좋은 건 해외 사례를 소개해드릴 때였어. 뭐 다들 진짜 재밌고 신기하게 들으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탑3 내용으로 내가 보고 들은 세계의 흥미로운 장애인 정책 탑3 준비했어. 궁금하지? 시작할게! 3위는 스페인의 복권방 사업이야. 오, 스페인 여행 다녀와 본 사람들 이 로고, 이 부스 진짜 많이 보지 않았어? 뭔지 궁금하지 않았어? 실제 들어가 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예전에 한번 보고 놀랐던 일이 있었어. 이 부스 안에 앞을 전혀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뭔가를 열심히 팔고 있었거든. 오늘의 3위! 스페인의 복권방 온세야. 온세는 스페인 시각장애인협회에서부터 시작한 기업이야. 이 장애인 기업이 스페인의 모든 복권 사업을 독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온세 복권방에 가면 시각장애인만 만나게 됐던 거야. 온세는 복권을 팔아서 거둔 수입으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나 장애인 문화진흥 사업 등을 하고 있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을 정부가 시각장애인 단체에게 맡겨준 거야.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스페인의 장애인식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된 걸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엔 깊은 역사가 있어. 스페인도 우리나라처럼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내전을 벌인 역사가 있었거든? 근데 이 시각장애인협회가 전쟁에서 승리했던 왕당파를 지지해주고 있던 거야.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스페인 왕당파는 고마움을 표시하는 동시에 시각장애인 사회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이 온세에게 복권사업 스페인 독점 권한을 부여해 주었어. 온세는 그 뒤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무럭무럭 성장을 해서 이제 스페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국민 기업이 됐어. 온세는 현재 복권방 장애인 종업원만 7만 명을 넘게 고용을 하면서 유럽 최대 규모의 사회적 기업이 됐어. 덕분에 스페인의 장애인 소득도 더 높게 나타날 수 있게 됐지. 온세복권의 특징이라면 소액으로 즐길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비교적 당첨 가능성이 높은 소액의 당첨금을 받을 수 있어. 뭐 우리나라로 치면 1,000원으로 복권을 사서 2만원 당첨금을 노려보는 이런 정도 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싸고 당첨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복권을 계속 사게 되더라. 그러면 확률적으로 잃게 되는 게 당연하지만 그래도 그 잃은 돈이 뭐 아무튼 스페인 장애인 복지를 위해 쓰이는 거니까 기분은 좋았어. 오늘 이렇게 배웠으니까 스페인에 가면 다들 기분 좋게 복권 한 장씩 사주고 오자. 오늘의 2위는 네덜란드의 케어팜 사업이야. 이 케어팜은 한마디로 장애인이 직접 농사를 짓고 그 상품을 판매하는 작은 치유 농장이라고 할 수 있어. 장애인들이 이 마을 안에서 스스로 선택을 하고 결정하면 정부는 그들이 더 열심히 농사짓고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만 해주고 있는 거야. 농사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은 이 케어팜 안에서 공방도 열고 제과점, 레스토랑도 운영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런 케어팜이 네덜란드 안에서 1,100개가 넘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 만약 이들이 그냥 보호시설에 남게 됐다면 아마 세금을 일방적으로 받아야 되는 존재로 남게 됐을 거야. 그렇지만 이들은 이 마을 안에서 스스로의 벌이를 당당히 해나가고 있어. 나는 이 사업이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농촌에 사람이 계속 이탈을 하고 있어서 현재 대한민국은 큰 문제고 발달장애인 일자리 문제 역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우리나라에도 있거든? 바로 미랄복지재단의 구딜스토어야. 구딜스토어는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케어팜은 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만 하면 돼. 이렇게 한번 한국형 케어팜을 함께 조성을 해보면 어떨까? 1위는 미국과 캐나다의 IEP야. 이 영상 보고 있는 많은 장애학생들 학교생활 쉽지 않지? 필요한 건 많은데 들어주는 사람은 혹시 없지 않아?
그런 장학생의 민원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먼저 들어주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꿈같은 이야기겠지만 그게 정말 있어! 바로 미국과 캐나다의 IEP가 그 주인공이야. IEP란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즉 개별화 맞춤형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들 틈바구니에서 학교 생활한다면 필요한 게 진짜 많거든. 부축 같은 도움은 물론이고 정자 교재 준비, 체육 시간의 대체 활동, 뭐 수어 통역 등등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 아이가 뭘 필요로 했었는지도 모르고 졸업시키는 경우도 진짜 태반이야. 근데 미국과 캐나다에선 이 IEP 과정을 통해 그런 문제를 없애고 있어. 장애학생이 학교에 입학을 하면 학생 본인, 학부모, 담임선생님, 그 학교 특수교사, 그 학교 교장선생님, 그 지역 장학사, 담당 주치, 또 학교의 사회복지사까지 이 많은 사람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계획을 짜는 자리를 만들어. 그게 바로 이 IEP야. 예를 들면 내가 아는 캐나다의 아이는 이 자리를 통해서 직접 학교에 점자 수업이 생기길 요구를 했어. 그 아이가 시각장애인이었거든. 그래서 교육청과 학교의 노력으로 정말 클럽 활동 시간으로 점자 수업이 학교에 생겨서 다른 비장애인 친구들과 그 수업을 함께 듣게 됐어.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장애학생들이 굳이 특수학교 입학을 생각하지 않고 일반 통합학교에서 비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학교 다니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 개별화 교육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막 발걸음을 떼기 시작을 했어. 우리나라의 교육도 통합을 향해 나아가게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지켜볼게. 자, 오늘은 내가 인상적으로 지켜봤었던 세계의 장애 정책 세 가지 함께 살펴봤어. 참 신기하고 좋은 게 많이 보이지 않았어?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 빨리 더 열심히 찾아봐서 우리나라에 알리고 우리나라도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우리 모두 탑3와 그 노력 함께하기 약속이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야. 다음 시간에 만날게. 안녕.